프로농구 부산 KCC가 국가대표 라인업을 앞세워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이제 KCC가 KCC 왕조를 구축하며 역대급 슈퍼팀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 농구 팬들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한국농구 슈퍼팀의 시작은 허재, 강동희, 김유택을 앞세워 농구대잔치에서 7번 우승, 프로농구 원년 챔피언에 오른 부산 기아였습니다. 그 계보는 2000년대 두 번의 통합 우승을 포함해 세 차례 챔피언에 오른 원주 동구로 이어졌고 2010년대에는 현대모비스가 3년 연속 챔프전에서 우승하며 왕조를 구축했습니다. 2021년에는 안양 KGC 인삼공사가 플레이오프 10연승, 퍼펙트 우승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2024년 부산 KCC가 챔피언에 오르며 새로운 왕조 시대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허웅과 라거나, 송규창, 최준용, 이승현으로 국가대표 라인업을 꾸린 KCC는 정규리그에서 기대와 달리 5위에 그쳤지만 플레이오프에서는 슈퍼팀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라거나가 평균 22점을 기록하고 허웅과 최준용, 송규창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린 KCC에 약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현재는 지금 이 선수들이 시대적으로 차이가 무조건 있지만 맞추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초반에는 부상과 기본 문제로 상당히 애를 먹었지만 앞으로 이런 팀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준용은 남은 계약 기간 4년 모두 우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특별 규하 선수인 라거나가 국가대표에서 은퇴하고 KCC와의 계약도 끝난다는 게 변수입니다. 조금 늦게 슈퍼팀의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한 KCC가 KCC 왕조 시대를 열 수 있을지 다음 시즌 프로농구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